오늘은 조선 메탈실록이라는 게임을 공략해 볼 거예요. 이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아직 미완성이고요. 당장 구매는 비추천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시면은 그냥 허허 볼판에 던져줘요.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땅속이라던가 바다라던가 하늘에 떠있다면은 새 게임을 다시 시작하세요. 기본적인 조작 WASD 스페이스 점프 C 안기 컨트롤도 안깁니다. 그리고 달릴 때는 W 누르면서 Shift 그리고 여기서 탭키. 그러면 장비창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옷을 벗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옷을 벗은 게 훨씬 멋집니다. 소지품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것이든 장비창에 가져올 수 있는데 1, 2, 3, 4, 5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강 근처에다가 터를 잡아야 돼요. 이 게임은 물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강이 마지막 강이고요. 다음 강을 찾으려면은 몇 시간 동안 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바닷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고기 모양 얘도 마찬가지로 물처럼 점점 떨어지거든요. 근데 특별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여기는 널려있는 게 음식이에요. 근처에 보시면 뭐 배추라든가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얘를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그냥 먹어요. 그러면은 고기 칸이 조금 찬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채집하는 거랑 근처에 물만 있으면은 일단 먹고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인간이니까 문명을 이뤄야겠죠? 근처에 돌 같은 거 있으면 전부 다 주우시고요. 이 도끼를 이용해서 나무를 캐볼게요. 마우스 좌클릭 하나 그냥 연타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나무가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근처에 장작이랑 뭐 사과 같은 거 드랍합니다. 사과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다음에는 곡괭이를 들고서 바위를 캐볼게요. 때리시면은 그냥 캐요. 이렇게 자솥 마지막에는 바위가 깨집니다. 챙겨주고 지금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침낭이거든요. 이쪽에 제작을 누르시면은 저희가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침낭. 여기서 집단을 만들어줄게요. 하나 둘 셋 그런 다음에 집 침낭 얘를 만들어줄게요. 이게 있으면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에요. 5번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 좌클릭 그러면 한숨 잡니다. 밤에는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냥 자는 게 좋아요. 기다리시면 얘가 저절로 일어나요. F를 눌러서 침낭을 줍고 다시 설치. 침낭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계속 쓸 수 있고요. 침낭 만들었으니까 다음에 만들어야 될 거 무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쪽에 연구 탭을 눌러주고요. 이 나무창을 만들 겁니다. 나뭇가지 아무거나 하나 올려서 연구를 눌러요. 그러면은 나무창이랑 등불에 나뭇가지가 올라왔고요. 돋보기 끝. 연구 끝났어요. 제작 나무창 이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멧돼지를 가자. 8 에잇 됐어. F를 누르시면은 멧돼지의 고기를 얻을 수가 있고요. 땡겨주고 적용 눌러주고 끝. 참고로 이 창 같은 경우는 던질 수도 있거든요. 마우스 우클릭 누르고 있다가 손을 떼세요. 근데 성능이 정말 처참하기 때문에 그냥 안 쓰는 게 좋아요. 참고로 재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이 게임에는 인간형 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리를 유지하면서 잘 싸워야 돼요. 자 조심조심 뒤로 빠져 깊게 찔러. 됐습니다. 잡았어요. 이 친구한테는 곰봉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버리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참고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죽으면은 마지막으로 잠을 잤던 곳에서 부활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럴 때는 근처에 양지바른 곳을 찾으세요. 이런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침낭을 설치하고 그냥 주무세요. 그렇지. 죽으시면은 아이템을 드랍해요. 따라서 정신을 차렸을 때 이 아이템을 빠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죽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작 탭에 보시면은 만들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는데 저희가 볼 거는 몇 개 없어요. 망치, 범용 작업대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아니면 뭐 돌도끼라던가 곡괭이라던가 아이템 채집할 때 쓰는 것들. 망치를 들고 계시면은 건축학이란 게 떠요. 나무, 돌, 기타, 지붕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뒤쪽에 있는 것은 제가 직접 만든 집입니다. 이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보다 집을 훨씬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범용 작업대 얘도 마찬가지로 장비창에 놔줍니다. 드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누른 다음에 위치를 정해서 좌클릭 됐습니다. 이쪽에 오시면은 제작하기란 게 뜰 거예요. 여기 있는 콘텐츠를 제가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모루 여기다 됐어. 제작하기 아무것도 없고요. 연구를 누르시면은 봉도끼, 금도끼, 철도끼, 은도끼 그렇다면 나뭇가지를 일단 넣어. 연구 됐습니다. 다음에 동광석이 필요해요. 동광석 넣어. 연구 철 제가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볼게요. 지금 많은 품목들이 해금이 되었네요. 다음에 모닥불 이쪽에 있는 모닥불이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나무를 넣어줘야 돼요. 손에 나무를 들은 상태에서 익히 그러면은 모닥불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음식들을 그냥 먹어도 상관없는데 익혀 먹으면은 훨씬 더 좋거든요. 이쪽에 노루고기를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포만도가 조금만 찹니다. 얘를 익혀서 먹어볼게요. 노루고기를 들고서 익히 기다립니다. 가공품 받기 됐어요. 이쪽에 익은 고기가 있죠. 먹어볼게요. 포만감이 훨씬 더 많이 찹니다. 그 다음에 조리대 날재료 그대로 요리할 수 있다. 여기도 연구를 통해서 비빔밥, 다식, 두부 그 다음에 거푸집 얘도 마찬가지로 나무로 들고서 연료로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광석을 들어 가공하기. 제가 철광석을 철로 만들었어요. 다음에 화덕 이게 바로 화덕. 이런대로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음식이 나왔어요. 꼬치구이. 다음에는 아궁이를 이용해서 옥수수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 옥고량병
됐어. 여기 연구 쪽 보시면은 청국장, 더덕전, 갈비탕, 인절미, 증편, 미역국, 순두부찌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음식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틀, 이거 한번 봅시다. 하회탈이랑 양반 세트, 삿갓. 어? 저의 첫 장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장승,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는 이 장승일 거예요. 얘를 근처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러면은 지도상에 장승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이 게임은 맵이 없어요. 한번 길을 잃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데 자기 집에다가 장승 표시를 해두시면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웬만큼의 문명을 잃은 상태예요. 여행을 떠납시다. 뭐야 이거 또. 아이, 아 이거 젠장. 여러분들 무기를 들고 있을 때 집안에서 조심하세요. 마우스 클릭 잘못하면 집이 부셔집니다. 제가 이제 인벤토리를 대충 비워놨습니다. 여기 밑에 떨어져 있고요. 웬만하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 그리고 떠나기 전에 중요한 거, 물을 가득 챙겨가야 돼요. 탭키 누르시고 제작, 연구. 여기서 물주머니 만들 겁니다. 사슴 가죽 됐어요. 물주머니, 물 담기 2키. 그러면은 물주머니에 물이 생겼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제 도시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할게요. 몇 시간 동안 걷다 보면은 건물이 나올 거예요. 운 좋으면 금방 나오기도 하고. 여기에 NPC가 있어요. 제가 NPC한테 말을 걸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마을로 이동하기. F로 누르시면은 마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근처에다가 건물을 짓고서 저기 내부를 한번 볼게요. 돌 기반 짓고 그 위에 돌 바닥. 참고로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은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 내부가 보이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돌 기반을 짓고 저기까지 가자. 건너갈 수 있을지? 아, 이 이상은 안 돼요. 최대한 가까이 온 게 이 정도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다 소개시켜드렸고요.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